네, 첫 번째 세션의 서열을 맡은 김도연입니다. 아, 여러분 뵙고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 4차 산업혁명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산업과 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뭐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부르고 하여튼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굉장히 이 세상이 바뀔 것 같다라는 데는 다 이제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전문가, 세계적인 리더를 모시고 우리의 미래를 잠깐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치를 하셨던 분, 한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셨던 분,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AI의 최고 전문가, 그리고 IoT의 세계적인 전문가, 이렇게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이 세 분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세 분이 이제 이 메인 톡이 있으니까 또 내일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 분에 대한 소개는 뭐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요. 우선 제일 먼저 이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에스토니아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 약 10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서 에스토니아를 IT의 가장 앞선 나라 중에 하나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헨드릭 일베스 전 대통령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과거 에스토니아 전국에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 투표를 시행했고 코딩 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인지, 기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당시에 이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Well, thank you.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스럽다라는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질문해 주신 모든 내용을 몇 분 안에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신 분, 축사를 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것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국가를 선진국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냐에 달려있는 것은 사실 정책과 법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은 어느 정도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정책이 없고 적절한 정부의 의지가 없고 또한 여러 정당 간, 특히나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는 여러 정당 간 합의가 없다면 법을 입법시키지 못하고 적절한 규제와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EU 내에서도 회원국 간 여러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격차는 결국은 법과 정책, 규제의 유무 때문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스탠퍼드가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로 격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출간을 한 저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또 세계은행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살펴보고 있는데 결국은 디지털화의 역량은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규제와 정책 법이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에스토니아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빈곤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시대를 벗어나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가난한 상황이었고 저희의 사촌격인 핀란드만 건너에 살고 있는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938년도에는 1인당 GDP가 비슷했는데 저희가 구소련의 지배를 받고 나치의 지배를 받고 또다시 구소련의 지배를 받고 그제서야 독립 했을 때에는 1인당 GDP가 13배나 벌어졌습니다. 비슷한 정도의 발달을 보이던 두 개의 국가가 이렇게 13배의 격차나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91년, 92년도 제가 봤을 때에는 사실 도로라든지 교각이라든지 이러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디지털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균등한 출발선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부터 인터넷이 사용이 되었고 이 분야야말로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변화는 결국은 여러 국가 간의 지난 15년간의 권력관계를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하는 국가들은 최고의 국가가 될 것이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뒤처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스토니아와 같은 공산국가인 국가가 뭔가를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금은 선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제대로만 한다면 아주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지만 또 최근에 있었던 미국의 대선과 또 프랑스의 대선 그리고 아주 가깝게는 소니를 해킹을 했던 한국과 가까운 국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디지털 기술들이 악의적 의도가 있을 때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기술적 역량도 분명히 있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악의적인 것도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기술만큼 중요한 게 그 적절한 정책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우리 인공지능의 최고 전문가이신 스튜어트 러셀 교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이 얘기는 많이 이제 듣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조금 쉽게 우선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저희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주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친절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와 같이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능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이것은 곧 올바른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달성의 극대화라고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거나 아니면 체스 방법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이런 정신적인 그런 기술들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뭐 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든지 이런 대화를 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동원되는데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이나 체스를 하는
기술 아니면 수학적인 정리를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바둑 대국이 작년에 이제 그 인공지능과 이세돌 9단 간에 있었는데 그때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새 종류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기계들도 이런 예시를 통해서 배웁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다양한 새라든지 강아지 아니면 차에 대한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각각 어떤 종류의 뭐 새고 또 자동차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런 신경망이 있는데 인간의 두뇌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최대한 많이 이런 입력된 데이터를 이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은 이것을 훨씬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같이 영상이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가장 훈련된 인간 못지않게 내지는 그런 인간보다 훨씬 더 잘 이런 것들을 인식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저희가 좀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음성 인식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좀 답답한 경우였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국 액센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을 컴퓨터가 이해하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훨씬 더 굉장히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제가 하는 말을 이제 그 받아 적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세금을 내고 그리고 또 프랑스 쪽에서 이제 납세를 하면서도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영어, 불어와 이제 번역을 위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최근 5년 정도에 일어난 발전이 이 정도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이런 발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달린 로봇가 있어서 걸을 수도 있고 또 달리는데 굉장히 사람처럼 달리고 또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발전 사항으로 50년간의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이런 여러 가지 상용화에 대한 응용의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이제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야 될 길은 멉니다. 지금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이제 저희가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같은 그런 초지능형 기계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뭐 지난 한 20년간 계속 이렇게 연구되어 오다가 최근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발전 단계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튜어 교수님께서 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지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서 우리 미래에 그렇게 인공지능 때문에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 케빈 애슈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뉴스위크에서 몇 년 전에 그 이분을 그 IoT의 파더다, 그러니까 IoT의 그 개념을 창시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청정 기술 분야에서 총 책임자로 재직하신 바 있는데 그 IoT를 이용해서 대기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우리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는 특히 미세먼지 뭐 이런 것이 이렇게 와닿고 있기 때문에 IoT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해결이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도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 think I got the hardest question. 네, 제일 어려운 질문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은 항상 즐겁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이 늘 즐거운데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IoT로 대기오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정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정치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석탄 발전소를 먼저 증축하는 것을 중단을 하셔야 또 도움이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국의 공기오염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통부문 그리고 또 석탄 발전소입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서 오는 오염물질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오염물질들은 한국 안에서 발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배경 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있는 석탄 발전소의 규모를 보면 아마도 매년 1,200명 정도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까지도 건설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800명을 더 매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0년 동안 사용을 한다면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망자의 숫자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숫자를 보면 한국인의 6명 중에 1명, 그래서 이 자리에 600명 중에 1명, 또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상당수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단이 되어야 하고 IoT의 역할을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하는데 IoT의 역할도 굉장히 흥미롭기는 하지만 전기 발전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는 없는데 IoT를 이용을 해보면 전기의 소비 같은 것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전기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보고 똑똑하게 전기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oT를 이용을 하면 방 안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조명도 끄고 또 에어컨도 끄게 되면 훨씬 더 전기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IoT라는 것은 이러한 측정이나 모니터링을 돕게 되지만 한국이 그 전에 해야 할 일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전기차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오염을 줄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IoT를 이용한 하여튼 효율적인 전기 사용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주셨습니다. Thank you.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일베스 전 대통령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교육 트렌드 중에 하나가 코딩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코딩 교육을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에스토니아고 그걸 통해서 IT 국가로 발돋움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는지 그리고 향후 에스토니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지 이런 데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kay, well.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근본적인 깨달음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메가 트렌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이 트렌드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좀 독특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49년에 11명의 소년들과 함께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수학 선생님께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계셨는데요. 1969년 당시에 저희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논문을 작성하시면서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것은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훨씬 논리적인 언어였죠. 언어처럼 논리적인 언어이지만 오히려 언어보다 더 논리적인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저의 이런 경험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 사용을 학교에서 진행을 했고 그런데 코딩을 가르칠 교사들이 굉장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교사들은 컴퓨터의 사용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교사들을 뛰어넘을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교사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컴퓨터 교육과 코딩 교육이 확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에스토니아 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중등 교육 과정에서 특성화된 학교들을 설립을 해서 해킹이나 사이버 보안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해킹을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은 아니고 해킹을 방지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킹 자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은 모든 교육 개혁은 15년, 20년은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아주 소수에게만 영향력을 미치다가 그것이 확산되는 것이죠. 이제는 22년, 2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서야 꽤 많은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꽤 잘 사용하고 코딩을 꽤 잘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코딩을 가르칠 교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대를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데 입대하기 전에 코딩을 배울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대통령 임기 말에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방문을 했었고 격려했었는데 갈 때마다 어떻게 창업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면 7, 80%의 경우 대부분의 창업을 한 사람이 남자들이었지만 이 20대, 30대의 남성 혹은 여성들이 대통령님께서 20년 전에 시작을 하셨던 그 코딩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코딩 수업을 통해서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창업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술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3살, 14살 때 코딩을 배웠던 경험이 또 대학교 때 제가 다른 언어로 코딩을 배웠습니다.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배웠고 그런 코딩 언어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에서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고 미래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능력이 오늘날의 세상에서 필수적이고 특히나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지시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문맹 퇴치가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과 미래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컴퓨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19세기의 읽기 능력만큼이나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내년 2018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 교육 합니다. 의무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저희도 아마 이 교사의 부족이 우선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에스토니아의 경험이 저희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스튜어트 러셀 교수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도 얼핏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AI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우선 갖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일자리에 대해서 지금도 부족한데 AI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this is a very good question. 네, 굉장히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공지능
즉 이 로봇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라고 하는 두려움이고 또 두 번째는 이것과 굉장히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로봇이 이런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은 상꽤 다릅니다. 이런 자동화 과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갔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은 일베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계류들을 보면은요 수백 년 전부터도 이런 인간 노동력을 대체해 왔습니다. 그래서 얼게 된 한 가지 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할 수 있는 새로운 뭐 일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늘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에 이런 기계를 도입하는 것도 좀 오래 걸렸죠.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래도 수십 년이 걸린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딱 제때 도래한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농업에 기계를 사용하는 혁명 이후에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와해 내지는 파괴는 좀 고통스럽고 또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주장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지난번과는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전 과거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간의 이런 물리적인 노동력을 기계적인 노동력으로 대체한 경향이 큽니다만 이번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인간의 정신 노동을 이제 컴퓨터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 로봇 등으로 인간의 정신 노동을 대체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육체 노동 그리고 또 정신 노동을 대체하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겁니다. 물론 저는 아직까지 이게 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가지 남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인간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이런 위로를 해주고 또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약간의 육성이라든지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만이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로의 삶의 질을 이제 기계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저희가 일거리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실제 로봇들이 나중에 대체하게 될 텐데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서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이 될 겁니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미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오늘날의 경제하고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물론 저도 일베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코딩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같은 의견이지만 미래 모든 사람들이 다 로봇 공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세계가 이와 같이 뭐 20억 명의 이런 프로그래머 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과학자, 로봇 공학자 이런 것들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인공지능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용됐습니다. 논리라든지 수학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절제되고 생산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데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의 번영은 이제 그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아니면 로봇 공학 쪽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있을 텐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일 겁니다. 저는 싱가포르 장관님 한 분하고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수는 인구에 비교하면 굉장히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크루즈선의 소수의 이런 그 구명보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명보트 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제가 이제 번영, 번창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작은 나라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정도로 충분하겠지만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인도가 인구가 많은 이런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면 됩니다. 25년, 30년 뒤에 도래하게 될 미래에는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직종은 아니게 될 그런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필요한 교육이다라고 한다는 것. 즉 이런 것은 좀 개인 맞춤화된 서비스를 다른 인간에게 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이런 공학을 배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인문학이라든지 심리학 그리고 또 대인관계 그리고 또 스스로 고용할 수 있는 자영업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영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교육을 해야만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평생 직장에서 일했던 그런 시대는 조만간 끝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대인 관계 서비스 관련된 이런 직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이것으로부터 굉장히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찾아야만 될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 이런 직종을 보면은 저임금 직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또 그리고 또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기에 나아가서 또 과학적인 기반도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서로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이와 같은 심리치료를 하는 부분 또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슬퍼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 분야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추어의 영역이며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져야만 우리가 모두를 위한 그런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es. Two things. I don't actually disagree with.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혀 이 스튜어드 교수님과 의견이 다른 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도전 과제들은 이제 그 현재 정책 입안가들이 이게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정부 그리고 또 국회 이런 관계자들이 예를 들어 이에 3승인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봤더니 유럽 의회의 높으신 분들도 제가 무의 법칙을 설명했더니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악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증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로봇 공학의 효과 내지는 이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실증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전쯤 Foreign Affairs에 나왔던 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웃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 가장 이런 과로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가장 로봇화가 많이 진행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강조했던 것은 좀 이상하다. 다시 말해서 로봇을 이런 산업국가 다른 한국을 제외한 다른 산업국가보다 훨씬 더 많은 로봇을 활용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과로한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추측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서 요점은 우리가 앞으로 단순히 컴퓨터화가 도입이 되고 또 로봇화가 된다라고 해서 대량 실업을 발생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 버클리,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경제학자들 주도로 설립되고 있는 새로운 연구소가 있는데요. 굉장히 저명하신 경제학자 분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이분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마이클 스펜스, 노벨 그리고 또 로버트 슐러 노벨 경제학 수상자들도 지금 지금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이런 파괴적인 문제는 바로 이런 실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도움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되는 워크숍을 소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과 그리고 또 이런 공상과학 소설가들을 이제 함께 모으는 그런 워크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상과학 소설가들은 이런 상상력을 굉장히 상상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또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 원칙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바꾸면 우리 경제가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종의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기계가 하고
또 모든 부는 이런 기계 소유자들에게 간다라고 하는 목적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미래는 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전환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긴 토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지금 두 분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은 일자리, 직장에 대한 개념의 변화, 미래에는 그 개념 자체도 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혁명이라고 부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일본인들이 제일 수면 시간이 짧다고 그랬는데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일본인보다 수면 시간이 더 짧은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도 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케빈 애쉬턴 씨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분께서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How to Fly a Horse, 말을 어떻게 나르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서 혁신적 기술이 선보이는 과정, 혁신적 기술이 사회에 적응해가는 과정 뭐 이런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어떻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혁신적 기술을 사회에 데뷔시킬 수 있나요? 자꾸 질문이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It's an incredibly interesting question.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모순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고자 하는 동기로서 인간이라는 종의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만 도구를 사용하는 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새는 둥지를 만들죠. 그렇지만 새가 회의에 와서 한 새가 새 둥지 2.0 좀 더 얇고 가벼운 둥지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은 없죠. 그 새 둥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의 도구를 계속 개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는 동기가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만 시도하는 종이었다면 이제까지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말도 안 되는 걸 하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순되는 동기로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혁신을 할까, 어떻게 하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리스크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추구하고 또 개선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도입할 때는 이것을 성실히 평가하고 또 조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국가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좀 전진적으로 도입을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다른 사람이 시도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이런 반복적인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술이 도입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새로운
새로운 기술의 결과가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도구가 성공을 하고 그 도구가 좋은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도구로 인해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한 세대 이내에 급격하게 변하기도 하죠.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것들은 몇 단계만 거치면 해결이 되겠지만 사회에 대한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굉장히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결과가 대부분은 좋겠지만 안 좋은 결과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던 한 20년 전에 그때 우리 케빈 애슈턴께서는 사물간의 인터넷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통찰력은 어디서 마련되나요? 이건 좀 쉬운 질문입니다. Yes, this is easier than the 네, 이것은 앞에 두 질문보다는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이나 됐네요. 제가 사물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사물 인터넷의 할아버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거의 모든 분들에게 또 해당되는 사실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좀 작은 문제이긴 했지만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P&G,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런 다국적 소비자 제품 생산 업체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던 나라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뭐 립스틱, 마스카라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P&G에서 새로운 립스틱 상품을 출시했는데 지금 가까운 매장에 이게 없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5살 정도밖에 안 됐고 우리가 이렇게 립스틱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다 창고에 앉아 있고 왜 이런 그 선반에 진열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고민을 했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의 굉장히 하나의 작은 증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물 인터넷 자체를 발명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뭘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겠죠.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 립스틱이 이제 제대로 진열되지 못한 이유를 봤더니 그 매장에 있던 정보 시스템은 그 상태로는 도저히 지금 실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굉장히 좀 흥미로운 시점에 부딪혔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한계였습니다. 즉 20세기 컴퓨팅의 한계였는데 이 컴퓨터는 바로 인간에게 완전히 의존을 해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컴퓨터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립스틱 상품 몇 개가 이런 그 선반에 진열되어 있는가 관련돼서 입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저보다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젊은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기술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뭐가 답답한가, 이 기술을 부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을 좀 장려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을 시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진열되지 못한 립스틱에서부터 출발해서 사물 인터넷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우리 세 분에게 공통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미 새로운 정부가 이제 출발해서 국가가 새로운 리더십을 맞아서 새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하여튼 미래를 주도해 나아갈 우리의 새로운 리더십이 갖추어야 할 그 핵심적인 가치관이나 덕목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으면은 제안이나 특히 리더십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on the basis of an N of one or best four.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감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정책 입안의 위치가 적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정책을 추구했을 때에는 어떤 정당들은 기술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고 어떤 정당에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할 뻔했죠. 그런데 이러한 기술 개발에 대한 정치화는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합치가 필요한 것이죠. 아주 근본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GDP의 2%를 나토에 투자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가 쉽지는 않았지만 일단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입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합의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야당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기술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일들을 하자라는 합의가 있었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반대를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인 유럽을 생각을 해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합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의를 하고 어떤 경우는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가 되면 정치화가 되고 진전을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나 정당 지도자들이 근본적으로 특정 정책과 관련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리더가 누구이든 그 리더는 과거보다는 기술에 더 많이 주목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각 국가의 대통령이든 국무총리이든 결국은 이런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알고 또 방향성에 대한 감을 갖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정치적 지도자들은 국가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기술, 인터넷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이제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알아야 하는 것들에 최근에서야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I have much less 네, 저는 물론 일베스 대통령보다도 이 대통령으로서 경험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목적 달성에 활용되는 도구라는 겁니다. GDP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녕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유용한 지표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뭐 우려가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예를 들어 고용, 일자리 미친 영향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대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술 진보를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획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 체계
그리고 또 교육 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혁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더 많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필요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20년 뒤에는 누가 필요할 것이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국가 정책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국방 관련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기술과 국방 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일명 이런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 내지는 뭐 살상형 로봇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즘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자율형 전투기를 만들어서 훨씬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 훨씬 더 그 인간 그 조종사가 있는 전투기보다 더 신속하게 기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동전 하나 크기 정도 되는 그런 작은 기기를 만들어서 이런 그 폭발력이 큰 그런 무기들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것들 500만 개를 트럭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형 무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확장 가능한 그런 대량 살상 무기로서 굉장히 큰 이런 인류 사상자를 발생할 수 큰 수의 이런 사상자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기술을 물론 저가로 핵 무기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큰 군대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뭐 총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국가뿐만 아니라 이런 테러범들이나 다른 주체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무기를 금지하기 위한 조약을 굉장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국도 지금 유엔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굉장히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I'll make two 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역할 중 하나, 특히 기술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을 구매하는 데 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기술 업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기 위한 60년대의 그 노력에 근간을 두고 있고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도 그때부터 개발되고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석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